안녕하세요, 나무입니다. 제가 아란 탑다운 스웨터 워크북을 냈었는데 얼마 전에 가디건 버전을 떴거든요. 근데 몇몇 분께서 그런 가디건 버전 워크북도 새로 나오냐고 문의를 주셨는데, 사실 뭐 차트나 전체적인 내용이 다 겹치기 때문에 워크북을 새로 낸다는 건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, 제가 가디건을 하나 더뜰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책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가디건을 뜨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함께 뜨기 형식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뜨기 하려고 하는데요. 제가 이뭐 수업을 하거나 뜨개 법을 알려주거나 무늬 뜨는 걸 알려준다던가 뭐 계산하는 걸 알려준다던가 그런 건 아니고요. 다른 분들이 함께 뜨기 하듯이 이 책을 갖고 뭐 도안과 시를 준비해서 각자 뜨는 건데, 그런데 또 이제 혼자서 가디건을 처음 만약에 뜨시는 거라면 이걸 응용해서 뜨셔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워크북을 갖고 있다는 전제 하에 제가 어떤 식으로 변형했는지에 대한 팁을 공유하는 정도로 하는 함께 뜨기예요. 그래서 이 책과 뜨고 싶은 시를 준비해서 다음 주 목요일에 제가 인스타에도 공지할 건데요. 라이브 때 얘기할게요. 그래서 이책 준비하시고 시를 준비하시면 되는데, 제가 뜬 시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, 제가 두 번째로 뜨려고 하는 거는 이거 슈퍼백이라는 시이고요. 실제는 좀더 분홍빛이 도는데 화면에는 되게 보라로 나오네. 이 실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실인데 짧고 부드러운 기모가 나온 세탁하고 나면 나오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뜰 때의 느낌도 좋고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뜨개 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실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. 슈퍼백 이라는 실, 요 색상은 14번색이고, 이건 저희 작은 엄마 드리려고 이 색깔을 골랐어요. 이거는 아이보리색. 사실 아라는, 요 무늬는 다른 무늬긴 한데, 아라는 흰색이죠. 아라는 흰색인데, 저는 요 색으로 뜨려고 하고 있어요. 슈퍼백도 정말 좋은 실이고요.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떴던 실은 이거 헤더라는 실인데, 얘는 면 베이스예요. 면, 여기 심지는 면이고, 그면 사이에 울 기모가 끼어, 이렇게 면사를 이렇게 감을 때, 연사할 때그 울두를 같이 이렇게 끼워서 감은 듯한 형태의 실이에요. 그래서 이 기모의 양이 약간 불규칙해요. 이건 지금 밝은 색이라 괜찮은데, 얘를 보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영 그레이인데요. 자세히 보시면 이 울, 여기 이 기모가 조금 진한 부분이 있고 연한 부분이 있고 그래요.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떠났을 때 약간 얼룩덜룩해 보일 수가 있어요. 솜염색실 느낌 나기도 하는데, 그런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느낌 때문에 이 실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신데, 이 실을 뜰때 주의할 점은 이 울의 함량에 따라서, 함량이라기보다 이렇게 뭉치는 부분, 안 뭉친 부분이 있는데, 그게 또 약간 그 볼마다 조금 더 진하고 이게 약간 틀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같은 색두 볼을 가지고 떴는데 윗부분은 진하고 아랫부분은 연하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같은 색두 볼을 가지고 이 실로 두 단, 이 실로 두단 번갈아 가면서, 뭐한 단, 원통뜨기라고 하면 한단한단 번갈아 하셔도 괜찮겠죠? 그렇게 뜨시는 걸 추천해요. 헤더를 뜰 경우는. 헤더. 이렇게 해야 되나? 헤더라는 실 저는 좋아하고요. 그다음에 먼저 뜬 가디건은, 이거는 로안의 유명한 펠티드 트위드를 떴는데요. 색감이 되게 독특하고 예뻐서 많이 좋아하는 실이에요.
기모가 길고 이렇게 점박이처럼 다른 색깔이 섞여 있어요. 이 실의 최대 장점은 색감이 예쁘다. 최대 단점은 털 날림이 있고 따갑다. 털빠짐. 뜨면서 털 날림도 있고요. 털빠짐도 있고 맨살에 닿았을 때 약간 따가운 느낌이 들어요. 저는 그렇게 피부가 예민한 편이 아닌데도 좀 따갑게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코가 예민하고 비염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을 쓰는 분들도 계세요. 좀 멋스러워서. 이 실로 제가 몇 가지 시험뜨기를 했었는데 뭐 진하면 진한 대로 연하면 연한 대로 다 예뻐요. 색깔이. 이런 색깔. 이건 제가 뜬 거. 이 실도 있고. 자, 이거는 남자 프로버 뜨려고 이 색깔도 준비해놨어요. 그래서 함께 뜨기 하실 분들은 이 책, 이거 워크북, 니트리클래스 공방에서 구입하실 수 있거든요. 없는 분들은 니트리클래스 공방에 문의해서 준비하시면 되고 실은 뭐 제가 보여드린 실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3.5에서 4mm로 뜰 수 있는 굵기의 실 정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에 인스타 라이브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